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락기타 3인방을 전부 끝내고 돌아왔습니다. 네, 역시나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뭐 작곡가도 뭐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락을 사랑했던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기타리스트가 네. 락을 사랑했던 기타 세션맨이 온다면 이것만큼 재밌는 녹음이 잘 없어요. 아주 잔치입니다. 그럼 네. 거의 잔치날이에요. 네. 녹음실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네. 펼쳐지죠.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이제 현업에서 뭐 형님 같은 경우도 이런 곡이 왔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납품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. 그렇죠. 뭐 많이 없죠. 이게 필요한 뭐 것이. 아마 오히려 좀 요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게임 음악 하시는 분들 맞아요. 좀 많은 좀 많이, 네,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반가운 이 소스고 반가운 작곡 방식입니다. 그렇습니다. 락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그렇죠. 굉장히 이제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이 있죠. 아 디스트 빵빵하게 리프 화끈하게 쳐주십시오 이러면 신이 나. 그때부터 신이 나죠. 그래서 아 뒤에 뭐 솔로는 좀 아니겠죠. 이런데 막 여덟 마디 여기 솔로 진짜 화려하게 한번 쳐주세요. 이러면은 그래요? 약간 약간 뭐 안 했는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으면서 막 손을 그냥 잠시만요. 뭐 두 마디째 딱 찍을게요. 막 혼자 연습하다가 맞아. 됐어요 지금 할게요. 잠시 끊을게요. 나 끊어. 막 했으니까 여기는 오케이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한 마디만 주세요. 잠깐 여기서 화음 기타는 좀 그럴까요? 이러면서 막 뭐 그런 막 의견도 내기도 하고 맞아요. 그리고 뭐 리프도 막 그냥 단순하게 치는 게 아니라 막 더빙도 막 몇 개씩 맞아요. 하죠. 막 주고 받는 거 치고 막 중간에 네 마디나 여덟 마디 그 패턴 딱 끝났을 때 순간적으로 팡 치고 나온 것도 치고 뭐 저희가 지금 이번 때는 굳이 이제 빰빰 GA 이제 이런 부분인데 원래 거기서 이제 저희가 코끼리라고 하는 왕왕 옥타브 그리고 이렇게 밴딩 암사하는 거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 다 구겨놨는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타리스트와 작곡가가 일을 하러 왔다가 둘 다 신이 나서 놀고 네, 맞아요. 그날 또 합이 잘 맞았다. 그럼 이제 끝나고 이제 소주 한 잔까지 하고 맞아요. 가는 뭐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맞아요. 10년 전에 그런 녹음이 좀 있었죠. 또 제가 했던 그 보이 밴드가 BEP라는 그룹이었는데 그때 센 음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럼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 오시면은 그때 10년 전에는 또 우리가 아까 좀 촌스럽다고 얘기했던 이 쌓는 게 또 그때는 괜찮았던 맞아요. 때였거든.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수환이 형님이 저한테 막 그랬어요. 뭐 아 요즘 아이돌 기타 녹음 어떻게 되는지 되게 힘들어. 막 어려운 것 같아. 그런데 잘만 녹음하면서 뭐 나는 속으로 근데 형 요즘 그때도 딱 10년 전 얘기야. 형 딱 이렇게 사운드에서 어차피 뒤에 디스 패킹 빡 깔고 리프 같은 거 어차피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 힘들어. 그러니까 더 형님 같은 경우는 구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음악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고민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기타리스트 지금 정수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때 기타리스트 정재필님, 재필이 형이랑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템포가 뭐 95, 한 이 정도 되는 미디엄 정도 템포의 락곡이었는데 그런 템포에서 이제 6연음으로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 8연음을 갖다 때리면은 이제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95의 8연음이면은 우리가 실제로 4연음으로 쳤을 때 190짜리가 되죠. 그러니까 진짜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리프를 만든 다음에 180, 190이 아니지. 95니까. 아, 95. 90이 아니고 95 템포. 그럼 거의 190 되는 거. 그런 템포에 그 8연음 리프를 만들어요. 막 뭐 따라따라 이거 만든 다음에 잠깐 연습하고 자 지금 주세요 한마디 뭔지 알지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다가 네, 오케이 갈게요 자 잠깐 자 한번 들어오게 한번 더 됐어 한 다음에 들어보고 이제 서로 만족해하면서 형 진짜 대박.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진짜 추억 터지네. 오늘 세탐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지만 사실 수입도 막 마지막에 넣었잖아요. 저것도 딱 이거예요. 그냥 우르르 우르르 하고 지금 우르르 거기만 딱 나가고 뭐 맞아요. 사실 뭐 저도 오늘 뭐 재미로 이제 컨텐츠 진행했지만 사실 더 빡빡하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맞아요.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락곡을 녹음하면은 오히려 기타리스트들이 한 마디째 끊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두 박 끊어가게 돼요. 리프 치고 뭐 딴 거 메이킹 다 하는데 뭐 한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하고 나서 솔로만 30분 막 이렇게 치고 맞아요. 이런 경우 되게 많죠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
그락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 저의 의견입니다만 뭐 이제 많은 이제 세션 형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역시 기타리스트는 락을 좀 할 줄 알아요. 역시 좀 세션을 좀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. 아니 혹은 이제 뭐 폴 잭슨 주니어 이쪽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세트함 하면서 이제 늘 이제 아쉬웠던 거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. 뭐 이렇게 좀 해라. 그렇죠. 락 기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보다 어렸을 때 좋아서 할 때 베이스가 생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만 뭐 네오 소울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만 맞아요. 그래도 기타 뭐 직업으로 하시고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 우리 키드 여러분들 락은 언제나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 이렇게 감춰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연습해야 되는 장르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발라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베이스는 대부분 다 8,90년대 팝 락 발라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데이비드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뭐 토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꺼내서 좀 연습해 두시면은 이 현장 발라드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네. 지금 우리가 또 썰을 풀때 이렇게 신났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레코딩 타임즈에서 할 수 있는 장르들 중에 락만큼 재밌고 풀 얘기가 많은 장르가 없기는 해. 맞아요. 이건 놀이터야, 이거는. 근데 왜냐하면 또 왜도 신났냐? 그만큼 없습니다. 잘. 없어서. 그래서 반가운 없어. 거야. 네, 자, 그러면 순서대로 8570 네. 솔로이스트 제이킬이 쭉쭉쭉 반주에 묻혀서 네. 듣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출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로 철공부터 갑니다. 네. 좋네요. 8570 잘 들어봤고요. 바로 솔로이스트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 선수 제이킬이 네. 갑니다.
수입 죽여주네요. 막 후려가겠죠 그냥.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. 자 무작위로 기타만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자 이렇게 잘 듣고 왔습니다. 네. 여러분들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네. 이게 오늘 재밌는 포인트는 확실히 디마지오와 던컨의 비교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각각의 바디 목재의 차이도 살짝 거기에 덧대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디마지오의 픽업 세트는 약간 좀 예쁜 느낌이 조금 있는 락톤인 것 같고요. 던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80, 90년대 좀 더 원형에 가까운 락 사운드, 좀 더 전통에 가까운 락 사운드가 나는데 대신 약간 조금 거친 느낌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예쁘게 정리정돈한 느낌이 오늘의 톤존에서 좀 많이 들렸던 사운드인 것 같고 실제로 제이키리 모델하고 솔로이스트 모델은 거의 사운드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이키리가 살짝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거는 이제 엘더와 뭐 애쉬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은총 씨는 실제로 연주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?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레코딩을 했을 때는 라인 이제 하드 레코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기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본 세팅되어 있는 앰프 뭐 시뮬레이터 이런 거에서 영향도 많이 받기 그쵸?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반으로 아예 잘라버리고 싶은 게 그냥 디마지오와 던컨의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거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제이크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좀 디마지오의 그 사운드가 났느냐면은 역시나
그 제가 솔로 할때 처음에는 프론트로 두고 쳤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싱글 픽업이어서 싱글 픽업의 그 축에 쪼는 소리 있잖아요. 꽝 쪼면서 어택이 강한 소리.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제 디마지오 그 싱글 픽업만의 좀 느낌이 있거든요. 뭐 그런 게 잘 나왔다 정도의 포인트인 것 같고. 근데 확실히 형님 말처럼 알바네즈가 좀 소리가 이쁘네요. 좀 예쁘고.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걸 느꼈어요. 그 왜 우리가 잭슨이나 샤벨 리어에서 되게 날카롭고 좀 더 거칠고 원형에 가깝다고 느끼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, 그 알바네즈가 쳤을 때는 하이, 그러니까 EQ 때가 하이가 들려 있다기보다 미들이 조금 더 요렇게 나와서 이게 살짝 요렇게, 그러니까 뭐 없다는 건 아닌데 미들이 좀 더 나오니까, 역시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알바네즈 기타 연주자들이 보통 뭐 밴드 멤버보다는 솔로이스트가 많은 게, 이 솔로 톤이 확실히 훨씬 더 좀 깔끔하게 들리는 게 맞아요. 알바네즈의 매력인 것 같고. 역시나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리프 시작하고 이제 기타가 세 대가 이제 돼서 쫙 리프가 나올 때 있잖아요. 그때 날이 빵 서서 들리는 건 역시 잭슨. 맞아요. 잭슨이 가장 귀에 좀 갖다 꽂히죠. 그죠? 사운드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, 역시나 이 던콘과 이 잭슨 기타의 조합은 뭐 이쪽 장르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구나. 맞아요. 최강의 조합 중에 하나다. 그래서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잭슨이 잭슨했다. 그렇습니다. 잭슨이 잭슨했다. 자, 그럼 우리가 얘기한 거를 지금 몇 가지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일단 기본 백킹입니다. 기본 백킹 8570. 기본 백킹 잭슨입니다. 확! 공격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. 죽여버리겠다. 네, 죽여버리겠다죠. 자, 이번에는 같은 픽업, 같은 픽업은 아니고 같은 던컨. 네, 네, 제이키리 모델입니다. 그죠. 근데 얘도 날카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슷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알바네즈는 우리 그때 락커들을 생각해 보자고요. 이렇게 본조비 같은 락커. 약간 좀 이쁘고. 자, 그리고 뭐 제이크리는 제이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잭슨은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어요. 아데낀 우리 형들. 다 죽여버리겠다. 메탈리카 형들. 그런 형들. 그런 것처럼 이게 때리는 게 다르죠, 지금. 그렇습니다. 날이 확실히 서 있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클린톤. 클린톤은 이제 완전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게 픽업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자, 바로 아이바네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3단이었죠. 자, 이게 트루벨벳 사운드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험험 사운드입니다. 네. 이건 좀 사실 둔할 수밖에 없어요. 오, 강렬하네요. 그쵸, 이게 두껍죠, 소리가. 그렇다고 해서 클린톤이 안 묻어나냐,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렇죠. 자, 그럼 제이키리 클린톤 들어볼게요. 요거는 이제 3단으로 했으니까 디마지오의 싱글 사운드가 네. 되겠죠. 의외로 두텁네요. 확실히 요런 거는 알바네즈가 확실히 좋다. 요 부분에서는 네. 알바네즈가 확실히 좋았고요. 네. 이번에는 솔로를 좀 들어볼게요. 네. 솔로 알바네즈가 굉장히 예쁘고 유려한 느낌의 사운드였는데 따로 솔로 체크해보겠습니다. 리어 픽업. 네. 좋습니다. 자, 잭슨 기대됩니다. 네, 프론트 픽업. 네. 날이 진짜 바짝 서 있어요. 네. 자, 리어 픽업입니다. 아, 진짜 와, 진짜 죽이러 가네요. 죽이러 가. 아, 자,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조합이죠. 제이키리의 넥 픽업은 이제 싱글 사운드를 들으실 네. 수가 있습니다. 요 사운드. 하다가 리어. 비슷한 소리 나죠. 오, 강해요.
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면 유려하죠. 굉장히 매끄러운 사운드. 되게 매끈한 느낌의 락 솔로를 들으실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. 재밌네요, 이거 진짜. 이게 디마지오 픽업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너무 헤비하게 갔지만 적당하게 좀 잡아놓고 썼을 때는 훨씬 더 그 알바네즈에서 그 나온 그 매끄럽게 흘러가는 소리, 그리고 이제 덩컨에서는 이거보다 덜 잡더라도 어쨌든 간에 빵빵 뭐 이거는 그냥 죽빵을 그냥 그쵸. 이 느낌이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왜 쉑터 할 때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그 대표적인 이 락 범용 기타들이잖아요. 그냥 이 잭슨 샤벨은 락 외길 인생 느낌이고 이 쉑터와 아이바네즈 대표적으로 이 두 브랜드가 특히 노벨존 픽업 세트랑 슈먼슈 픽업 세트 그쵸.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락 범용인데 확실하게 락킹한 느낌이 나오면서도 그 정리정돈이 된 매끄러운 사운드가 확실히 그 무기의 느낌이 이게 실제로 아 뭐 저건 맞으면 아프지만 죽을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인데 잭슨 거는 아 저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. 그래서 그 왜 저희가 RPG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뭐 전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마법사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하필 그 광전사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무기가 그냥 칼이 아니야. 칼인데 파이널 판타지 7 칼처럼 이런 칼이구나. 뭐 이렇게 딱 꺼냈는데 뭐 집채만한 칼이 나온다거나 말이죠. 아니면은 그 도끼인데 양손 도끼가 아니고 이만한 도끼잖아.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후야 채워 그냥 빡 이렇게 죽는 거. 그런 거. 잭슨은 그런 소리죠. 네. 아 정말. 아 당연합니다. 재밌네요. 네. 뭐 제가 뭐 언제 이렇게 또 락기타들을 돌아가면서 또 락 녹음해보겠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렴풋이 이럴 것이라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상상했었던 것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 기회는 저희도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든 현장에서는 선택적인 결과물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제가 가진 악기 안에서밖에 할 수 없고 그렇죠. 뭐 제가 잭슨이 없는데 뭐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? 그 있다고 하더라도 잭슨이 좋겠지라고 경험적인 판단으로 가져가는 거지 두 개 갖고 왔고 현장에서 똑같은 톤으로 체크해보고 골라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자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르적인 접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그 톤 사전 같은 느낌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자 저희가 이제 많은 세션 형님들이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샘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락곡 같은 게 녹음할 때는 뭐 7연 알바네즈 기타라든가 뭐 그런 완전 진짜 락 쪽에 가 있는 기타들을 꺼내서 녹음을 하시거든요. 다른 기타도 많이 많으시지만 네. 자 형이 이제 락 기타를 하나 딱 드릴 수 있어. 이 셋 중에 뭘 드리시겠습니까? 저는 잭슨 가져갑니다. 아 잭슨 가져가십니까?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범용에 해당하는 기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애매한 범용에 또 들어와 봐야 결국에는 교집합만 많아진단 말이에요. 그런 거는 그냥 기타를 여러 대 갖고 싶은 거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톤의 범주를 내가 갖고 있는 기타로 확 늘리는 데는 제대로 된 범용 한두 대에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를 드리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. 맞습니다. 전 잭슨 가져갑니다. 네. 다 죽여버리겠다. 네. 잘 알았습니다. 네. 은총 씨도 똑같은 의견이에요. 네, 사실 맞습니다. 네, 저도 그렇죠. 그래서 뭐 딱히 코멘트를 안 한 거고요. 네. 그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어떤 앞으로 기타 키드로서 지금 출발하고 계시는 분이시던 아니면은 이제 키드를 넘어서서 이제 막 학생 이제 실용음악 학생 정도 아니면 이제 졸업하신 분들 중에 내가 어쨌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락 기타를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다. 근데 그런 케이스의 분들은 이미 자기 메인 기타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락 기타 녹음이 잦은 현장에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꼭 메인 락 기타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프로듀서의 방법과 기타리스트의 방법 그리고 기타리스트가 선택하는 그 기타에서부터 우리가 이 톤 메이킹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락 기타로만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. 맞습니다.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락 기타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네. 다음번에 또
사장님이 우리한테 어떤 장르와 어떤 조합의 기타들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여러분. 피가 끓는 기타 특집이었습니다.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!